우리 집에는 마당이 모두 두 개가 있어요. 잔디 마당 하나, 이렇게 데크 시공된 마당 두 번째. 양쪽에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놀이터처럼 이 마당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빌라에서 부족한 거 수납 공간 아니에요? 방 4개면 뭐예요? 팬트리룸 꼭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널찍한 팬트리룸 하나로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기는 전이지만요, TV도 드리고요, 실링팬도 드리고요, 가전제품 전체 풀 옵션으로 드립니다.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광파오븐, 식기세척기까지 다 드릴 건데요, 세탁기 건조기 사오시는 거 싫으시죠?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드리려고 해요. 이 자리가 바로 세탁기 건조기 설치될 위치. 요즘 파주는요 세대별로 한 대씩 한 대씩 밖에 주차 공간이 나오지 않은데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면 주차하실 수 있는 여유 공간들이 충분해요. 세대별로 1.5대에서 2대 가까이도 주차하실 수가 있어요. 1년에 1200개 집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촬영할 세대는요 상지석동에 위치한 세계동 신축 빌라인데, 향후에 3개동이 더 지어질 예정이에요. 총 6개동으로 구성될 대단지인데요, 여기 현장 자체가 설문할시로 바로 진입할 수 있어서 아마 빌라 단지 중에서는요 이 서울 문산강고속도로 톨게이트랑 가장 직선 거리로 가까운 빌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내는요 방 4개에다가 팬트리룸까지 있으면서 가전제품이 세탁기 건조기까지 모두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TV까지 모두 듬뿍듬뿍 드리는 현장인데요, 이 집에 포룸에다가 1층 테라스까지 아주 가성비 있는 매물이라서 촬영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실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집 아마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시고 실제 다녀가 보신 분들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모던하고 차분하고 좀 세련된 느낌의 인테리어로 만들어 봤어요. 전실은 신발장으로 모두 8칸을 한쪽 편에 넣어놨고요, 여기 중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더우로 탁 슬라이딩으로 닫힙니다. 벽이 보이는 구조라서 실내가 전체 전실에서 다 들여다보이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 있었어요. 우리 피디님이 저 뒤로 쭉 빠져서 촬영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 복도 공간이 길다라는 거죠. 집이 실내 면적만 37평 가까이 되는 집이에요. 가장 앞라인 쪽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까지 아주 깊은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었어요. 방이 4개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존재하는 이 네 번째 방부터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수는 측정을 했는데 3.2m랑 2.8m 나오는데, 길이도 좋고 너비도 괜찮은 그런 방이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있어서 무척 좋아요. 그리고 KCC 맞지? KCC 이중철 샤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좋네요. 문턱이 없습니다. 거의 미니멀하게 몰딩도 최소화하고요, 문턱도 거의 없앤 이런 집이고요, 화이트랑 우드톤으로 장식을 했어요. 이 집의 테라스가 방 4개 중에서 세 번째 방에서 테라스 공간으로 나가실 수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길이는 3.6m 동일하게 나오고요, 이 폭만 2.6m로 한 20cm 정도 조금 좁아지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방이 그렇게 작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방 마루는 어떻게 보면 포실린 타일을 연상시키는 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서 테라스에도 나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나가보실래요? 난간은 이제 키 높이 정도로 맞춰놨고요, 펜스 이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게 성인들 어느 정도는 가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도색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고요, 바닥에는요 지금 이렇게 오일 스테인까지 칠해놓은 상태입니다. 연 갈색으로 칠해놨고요, 일부 잔디 조경 공간이 있어요. 저 따라 한번 와보실래요? 폭은 한 1.6m 정도 나오고요, 길이는 꽤 길어요. 한 10m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이렇게 텃밭 개념으로, 마당 개념으로, 잔디밭 개념으로 좀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집 테라스는 어떻게 보면 기준층 금액과 거의 차이가 안 나면서도 공간은 10평 이상을, 마당과 데크를 양쪽에서 모두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네 번째 방, 세 번째 방 촬영했고 테라스까지 보여드렸고, 욕실 본 다음에 두 번째 방 볼게요. 피디님, 저 이렇게 바닥부터 딱 비춰주셨는데 제가 지금 욕조에 서 있잖아요. 욕조에 있다는 거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화이트 우드 계열로 아주 잘 어우러지게 인테리어한 욕실입니다. 이런 욕실 보여드리면요, 젊은 분들, 어르신 분들 거의 호불호가 없었어요. 아, 괜찮다, 세련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명 거울 있습니다. 길이는 아까 맞은편 방보다 한 10cm 정도 늘어나서 3.3m 나오고, 폭은 2.8m 정도 나옵니다.
이 집에 있는 방들은요 꽤 쓸모가 있는 사이즈였어요. 거실 폭은 정확하게 4m 40cm 정도 나오거든요. 4.5m 조금 미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드 계열로 실링팬까지 통일성을 있게 맞춰놨어요. 여기 TV 넣는 공간인 거 아시죠? 이렇게 파놓고 우드 스타일로 랩핑한 게 아니라 진짜 나무네요. 나무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안에 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0인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실 폭이 이 정도 되니까요. 더 큰 소파, 카우치 모두 다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거실 베란다 샤시는요 루버 셔터로 장식을 해놨어요. 주차장 공간하고 좀 겸용하고 있기는 한데 1층 세대 뛰어도 사실은 무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망보다는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많으셨던 분들은 1층을 추천드리려고 촬영을 해드렸어요. 루버 셔터 값만 하더라도 한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시스템이었고 LG 휘센 들어가고 있고요. TV월, 소파월 양쪽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도 아주 우아하게 그리고 분위기 있게 격조 있게 우드 스타일로 만들어놨어요. 건너편에 주방 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요 식탁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길다란 아일랜드 테이블에다가 중간에 싱크볼도 넣어놨고요. 식탁, 식탁 양쪽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이쪽 공간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의자도 좀 성큼성큼 큰 것들 놓고 쓰셔도 괜찮아요. 4인 이상 앉아서 식사하셔도 되고요. 이 안쪽 공간까지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6인 이상은 충분히 가능해요. 이 집은 옵션 부자로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 3구 인덕션 하이라이터 제품 들어있고 위에 상부장, 하부장 모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아래쪽도 하부장입니다. 여기 싱크볼은 하츠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SK 매직 식색이 들어가 있어요. 삼성의 광파 오븐 렌즈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김치 냉장고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이쪽 공간에는 양문형으로 냉장고를 저희가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다용도실 아주 맛집인데요. 다용도실에는요 보조 주방이 있어요. 싱크를 하나 넣어놨고요. 수전도 있기 때문에 워시터 놓고 쓰시면 되겠고 위쪽에는 단차를 좀 확실히 높여놨고 아래쪽은 완전히 습식 공간으로 쓰시도록 해놨고요. 나비앤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은 양창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3.3m, 3.4m 정도 나와요. 아주 크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침대 하나 놓고 쓰시기가 괜찮고요. 이 방도 블라인드라던가 커튼 놓고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환기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드레스룸 공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드레스룸 공간 보시기 전에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도 꾸며놨고요. 세면대는 바깥으로 노출시켜 놔봤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화장도 하시고 손도 씻으시고 은근히 화장하시면서 손 씻을 일들 많으시죠? 이렇게 따로 배치해놨고 욕실을 조금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여기는 들어오시면요. 일부는 또 화장대 겸용으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거울도 설치해드렸어요. 욕실만 보면 이 집에 대해서는 거의 다 보신 거거든요. 샤워실이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변기만 따로 되어 있고 바닥에 청소공까지 있네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도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 어떠셨어요? 파주 상지석동이라고 해서 운정 신도시 고기에 위치한 저희가 동을 촬영해 드렸는데요. 이 집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포름 37평 다 쓰실 수 있고 가전제품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가전제품 사시는데 돈 많이 드시죠? 혼수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집만 사시면 가전제품은 세탁기 건조기까지 모두 딸려서 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는 1층 테라스까지 10평 이상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잔디마당과 데크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거죠. 세계동 2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추후에 세계동 정도 더 증축될 예정입니다. 6개 동 정도면 그래도 대단지에 속하지 않을까요? 운정역까지는요 도보로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리고요. 마을버스 인근에 다니고요. 준중형 마트들도 생활 편의시설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여기 바로 상지석동 아닐까 싶어요. 자차로는요 자유로, 제2자유로, 설문할시 톨게이트까지 무척 가까운 편이라서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분양가 3억대로 분양하고 있고 실입주금은요 생애 최초 취득하시는 분들 실입주금 2,000만 원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영상에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문의 많이 주세요. 지금까지 하마TV 꼼장아씨입니다. 집 보러 한번 나오세요.